국민의힘 소속 경남 양산시의회의 김태우 의원이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김 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B씨의 메시지에 김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. 이후에도 B씨가 엉덩이 때린 건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. 김 의원은 B씨를 최애, 이쁜이 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B씨는 결국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피해 직원은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시의원은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